안녕하세요. 꼼지랑 맘이에요. 오늘은 초코다무스 머랭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흰자 25g, 설탕 25g, 바닐라 익스트랙 1티스푼, 녹차 가루 4g, 흰자 30g, 설탕 30g, 바닐라 익스트랙 1티스푼, 코코아 가루 5g이 필요합니다. 우선 녹차 머랭부터 반죽을 할게요. 녹차 반죽은 완성이에요. 코코아 머랭도 쳐줄게요. 엑스트랙도 넣어줄게요. 달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어주세요. 코코아 가루도 넣어줄게요. 두개 반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쌀주머니에 넣어줄게요. 쌀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쌀주머니에 넣고 스크래퍼가 있으시면 이렇게 반죽을 앞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넣어줄게요. 100도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천천히 구워주시면 돼요. 다 구워졌어요.